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교대생들은 오늘 하루 수업을 거부하는 동맹 휴업을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에 돌입했더군요. 예.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어느 수준입니까? 시급 6,700원입니다. 네. 올해 최저임금이 5,210원이니까 28.6%를 인상해야 된다는 요구입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하고 참여연대, 경실련 등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합의한 요구액수입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액을 계산하려고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공단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시급이 낮을수록 더 오래 일을 한다는 겁니다. 더 돈을 벌어야 돼, 남들하고 비슷하게 돈을 벌려면 더 오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부르는 과로와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바로 저임금 노동이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시급 1,500원 더 올려달라 이건데 수치로 예. 보니까 28.6%예요. 현실 가능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작년 인상률이 7.2%였으니까 올해 28.6%를 인상해달라 하는 요구가 관철되기 100% 관철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연대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도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임금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주장은 틀리지 않은 주장 같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올해 11월 중간선거의 승부수로 삼고 있고요. 또 소득을 올려줘서 소비를 이끌면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라는 소위 소득 주도 성장론이 요즘 세계적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사람들이죠. 교대생들. 예. 오늘 왜 동맹 휴업을 한 겁니까?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지난달 초에 시간 선택제 교사라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동맹 휴업은 그 제도에 대한 거부의 뜻이었습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하루 4시간 수업을 하는 교사를 만드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일단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교대생들은 신규 임용에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결국 비정규직 교사만 양산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고용률 달성 뭐 하겠다고 교직을 불안정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이미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간선택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라도 일자리가 급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무원 채용, 시간 선택제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24.4:1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경쟁률 수치만 가지고 시간 선택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용률 수치도 높아야겠지만 고용의 질도 그만큼, 좋은 일자리도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교대생들이 먼저 나서서 주장한 셈입니다. 네. 자, 일본 헌법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됐다. 아예 등록이 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예, 노벨 평화상 후보 등록되는 사람은 매년 뭐 굉장히 많이 있어서 등록 네.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아직까지 278명이 등록됐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이라는 제도, 그것도 헌법 구조만을 노벨상 후보로 등록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교전권,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고 전투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 헌법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우익들은 이 부분 구조를 고치려고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만약 이번에 노벨상 후보로 등록했던 일본 시민단체들의 희망대로 헌법 구조가 노벨상을 받는다면 일본 우익들한테는 아주 악몽 같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명성도 높기 때문에 노벨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상자로 결정이 되면 예. 누가 가서 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등록한 시민단체들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한국갤럽의 정당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 주실까요? 한국갤럽이 오늘 정당 지지에 관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높아진 44%를 기록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포인트 떨어진 26%를 기록하면서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18%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3월 초에 통합선언을 한 후에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59%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네, 뭐 아직 그 기초선거에 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결정이 반영됐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군요. 예, 그 조사 일자가 그 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어떤 주요 뉴스들 있습니까?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035원으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당국의 개입으로 약간 멈칫했었는데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과 칠곡의 계모에 대해서 법원이 각각 징역 15년, 10년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울산 계모의 경우는 폭행 2시간 만에 피해 아동이 숨질 정도로 학대의 강도가 워낙 강했고 또 여러 건의 상해 범죄가 추가되면서 형량에서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 8일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 노동청 등이 오늘 합동점검에 나섰고 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18일까지 상주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